아빠가 간다. 오늘 동탄 순환대로 16길, 14길은 저쪽에 전복이 없는 주택지 421블록 전복이 없는 주택지를 한 바퀴 도는, 네, 그런 길이고, 여기 동탄 순환대로 16길 또한 바로 건너편에 있는 420 점포 겸용 주택 단지를 저 보이시죠? 쭉 한 바퀴 도는, 예, 그런 길입니다. 여기 이 점포 겸용 주택지 전체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도는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되죠. 여기는 두 블록도 여기 순환대로에 접해져 있는, 물론 바로 접했지 않습니다. 여기 앞에 근린 그 상가들, 근상, 근린 상업지 용지들이 있고, 주차장 용지도 있고, 네. 이 안쪽을 저렇게 도로들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기 때문에, 현재는 지금 지어진 데가 많이 없습니다.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쭉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의 중간에 길이 양쪽으로 같이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14, 15길이 없고요. 16 있고, 17길은 저기 보이시는 아파트 끝자락, 아파트하고 그 앞에 보이시는 건물, 그게 도로교통연구원입니다. 그 사이길이 17길입니다. 이쪽이 1, 2, 3, 4, 좀 길게 되어 있죠. 근상 43블록. 여기서부터 1, 2, 3, 4. 쭉 이렇게 1, 2, 3, 4 붙어 있고, 이쪽은 지금 요 부지가 주차장 용지 부지입니다. 주차장 용지. 주 49 부지. 예, 주차장 용지 부지고, 그 옆에가 붙어서 근상 42블럭 1, 2 두 필지 그렇게 있습니다. 요 근상 용지 뒤편으로 점포 겸용 주택 단지가 형성됩니다. 자, 이 길이 동탄 순환대로 16길입니다. 16길. 전체 단지를 어루만지죠. 딱 동탄 순환대로,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전체를 어루만지듯이 똑같은, 네, 그런 길입니다. 16길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이렇게 깃대들이 있죠. 요 중간에 보통 다 이런 스타일이죠. 앞에 그 근상이든 일상이든 하여튼 상가 뭐 근생이든 상가 건물이 앞에 있고, 뒤편부터 이제 2열부터 이제 점포 겸용 주택지들이 시작이 되죠. 보통 다 그렇습니다. 근데 간혹 어떤 주변의 아파트 세대수가 좀 적다, 내지는 상가 단지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이쪽 2주택지까지 상가를 배분하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그쪽이 없는 경우 간혹 있어요. 그리고 입지적으로 그 너무 큰 도로가 아니라서 앞에 상가가 없는 그 일부들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 동탄대로 처음 만나는 그 경기동로 그쪽 편에 있는 전포겸용 주택단지들 일부도 바로 앞에 대로변에 붙어 있고, 이 순환대로 큰 도로임에도 순환대로 가다 보면 흔히 말하는 이제 11자 상가, 예, 거기에 전포겸용 주택단지들도 앞에 상가 없이 바로 이 점포 상가가 앞으로 도로에 바로 접해 있죠. 이렇게 앞에 상가가 있고 뒤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예,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많이 앞에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상가들이 앞에 대로변에 있는 상가 가격하고 분양 가격이 있으면, 거기에 또 임차 가격이 정해지니까 임차 가격들 하고, 뒤편에 아무래도 전포겸용 주택지 1층에 들어올 수 있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대부분 많이 들어오셨는데, 하여튼 장단점이 서로 있으면 장단점이. 여기는 위에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가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피해를 줄 수 있고, 위에서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,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, 음식점을 하시더라도 흔히 닥트라 그러죠. 환기 흡배기
를 위에까지 쫙 올리셔야 되고, 또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기본 되어 있는 뭐 그런 상가들도 있고, 상가마다 또 차이는 있지만, 일단 저기 상업시설하고, 전체가 상업시설인 거 하고, 위에가 주거인 거 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장단점이 있으면 장단점. 이게 좋다, 저게 나쁘다, 이래 말할 수는 없고요. 이렇게 건물 짓는 거 보면 재밌죠? 요 정도, 좀 작은 여기 전포금융주택지, 상가주택들은 뭐 짧으면 한 세 달 반 예, 설계 다 뜨고 요 땅 해가지고 하면 비가 안 오고 하면 세 달 반이면 짓죠. 세 달 반에서 네 달 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양생 충분히 하고 뭐 하면 조금은 더 튼튼해지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길게 뭐 1년씩 지어 달라 그런다고 하면 시공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? 저는 전문 시공사는 아니니까 그래도 타운하우스도 지어보고 상가도 제가 지어보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4달 반 예, 6개월 안에 다 짓습니다. 공기 충분히 그 양생하고 맞추고 하더라도 금방금방 짓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층에 지어놓고 상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, 위에 세입자 어떻게 맞추느냐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딱 보시면 이 전포금융주택 단지, 이 상가주택 단지도 메인 도로가 있어요. 메인 차가 들어오면 일단 메인 도로 들어오는 거는 딱딱딱딱 해서 아무래도 비싸졌겠죠. 토지를 지금 이 토지 상태에서 살려고 해도 직접 여기 지으실 분들 몇 분 계실까요? 다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쯤 되시지 않겠어요? 저 동탄 신도시 3,396개 중에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절반까지는 뭐라도 3분의 1 이상은 저는 있다고 보고, 진짜 실수요자들이 사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신 뒤에 하시면 한동안 조금 이렇게 아파트에 때문에 막 이렇게 좀 다소 소외받았던 상가주택들, 저 상가주택들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잘 만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도 할 수 있고 또 단독주택 같은 그런 또 메리트도 있어서 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꼬바 빌딩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내게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수익도 창출하면서 나중에 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고, 퇴직을 하시기 전에 아니면 또 자식들 중에 뭐 잘 생각하셔서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덜렁 이거 상가주택 해가지고 니 뭐 해볼래? 근데 그때부터라도 고민을 하고 생각하면 괜찮죠. 근데 이렇게 일단 무조건 지었어요. 지어놓고 난 뒤에 아무도 임차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내라도 뭐 해야 되겠다.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. 절대 하시면 안 돼요.